좌영민, 우효진 그리고 중앙에서 토미가 거버려봤습니다. 김신욱 방향 운동장을 지금 들썩들썩하게 만듭니다. 예. 그렇지만 득점을 해야 측면을 활용해 봅니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고요. 가볍게 좋아요. 돌아섰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네. 12년 만에 포항의 지휘봉을 다시 잡게 된 최순호 감독인데요. 슬라이딩 태클로 한 차례 가볍게 빼냈고요. 발재간을 부려봤는데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딩 경합. 토미가 나와서 살려냈고요. 빙글 돌아서는 토미. 최종 수비 라인에서 끌어올렸어요. 조상래 감독이 많은 변화를 가져가 보고 있는데요. 오픈 슛! 슈팅! 막혔습니다! 또 한 방! 확실히 위력적이네요. 예. 상대 박스 안쪽으로 볼이 투입이 되면 그 볼의 낙하 지점 근처에 항상 패치시고 쿤밍 전지훈련에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예. 경남 거창에서 이제 전지훈련을 하면서 조직력을 맞췄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길게 토미 헤더 자일 그대로 공격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조지훈 볼 뺏겼습니다. 토미 에덴 선수에는 선수에게는 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왼쪽 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페널티에 앉죠. 좋아요. 이제 예, 예 그렇죠. 측면으로 김인석 빠른데요. 아, 주고 들어가죠. 자 김인석. 좋습니다. 예.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후반전 예.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렇죠. 지금 이런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플레이 한창리 선수 반대쪽으로 올라가줘야죠. 뭐 멋쩍인데요 토미에요. 샷! 아쉬워요. 모처럼 세게 붙여주고 이제 떨어지는 볼에 대한 공격이 돼야 됩니다. 네. 자 토미죠 토미죠 토미에 떨어지는 볼. 아 지금은 뒤쪽. 네. 자일인데요. 자일이죠. 사축까지 진입. 요고비치 불경합. 자 들어서는 거죠. 자 넘어졌는데 중앙에서 반격. 이건 팬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네. 시즌 치르면서 팀 선수들 고생 많이 합니다만은 팬들처럼 판에 빼고 투입이 됐었던 이석현 선수입니다. 자 뛰어줬습니다. 토미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자 뒤로 떨어뜨려주고 자일 함께 경합을 합니다. 다시 자 왼쪽 활발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끌고 올라갑니다. 스피드 붙여서 툭 치고 갑니다. 토미 반칙. 그렇습니다. 자 권순영 오른발 슛 이번에도 토미에 맞으면서 굴절됐는데요. 완델손 공격해 데리고 웨블슛 돌립니다. 네. 남은 전에서 아 충돌이 있는데 일단 파울은 아니고요. 좌측 돌파하는 과정 재빠르게 뛰어갑니다. 주였는데요. 광주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의 반칙. 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지금 2대1인데요. 빠졌습니다. 심동훈입니다. 제쳐놓고 오른쪽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이호수 골키퍼. 사실 그런 이 공이 없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선수들끼리 또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선수들끼리 사전에 훑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공격수들은 남의 실수를 캐치해야죠. 공이 쪽으로 왔습니다. 살짝 수비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네, 왼발 이번엔 낮게 갔으면 뒤로 흘려줍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이번에는 참을 수 있을지. 네, 김건희가 갑니다. 자 김건희가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김건희 아 그쵸 김건희 김건희 뜨거워합니다. 이번 필요합니다.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는 토미였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진성우이 살려냈습니다. 안쪽으로 경고해요. 로비치 올려줬습니다. 헤딩 여기 또 괜찮은데요. 왼쪽으로 기가 올라갔네요. 네, 기가 자 치열한 몸싸움. 자 최은우 쪽으로 최은우가 준비되지 않는군요. 자 오늘따라 광주 선수 세고요. 자 일단은 자, 해봐야죠. 자 쉽지가 않군요. 자 슛 아 걸렸어요. 뒤쪽에서 김민영 이제 광주 공격. 자 종동윤 벗겨냅니다. 네. 토미가 김한원 쪽에서 그래도 좀 활발한 움직임이 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 FC의 왼쪽이 그래도 좀 활발하죠.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제 빠르게 동점골을 노릴 텐데요.
자,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김근환 선수가 들어왔다. 공격적인 가빌란을 빼고 이슬찬. 전남은 이렇다 할 줄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슬찬 선수 쪽을